안녕하세요. 상상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진 트리라는 아주 중요한 자료 요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인터뷰 볼때 이진 트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고 또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이내믹 프로그램이나 리커전 같은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어들이 되게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검색, 지우기, 뭐 삽입 할 때는 오더 로그인밖에 안 됩니다. 피고 노테이션은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이미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치, 딜리션, 인서션이 오더 n으로 바이너리 서치보다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인터뷰에서 중요한지 아신다면 반드시 숙지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진트리 예제를 한번 보시죠. 룰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현재 있는 노드보다 작은 값은 왼쪽에, 큰 값은 오른쪽에 가면 돼요. 해서 7은 10보다 작고, 15는 10보다 크고, 5는 7보다 작고, 9는 7보다 크고, 13은 15보다 작고, 17은 15보다 크죠. 그래서 바로 요 트리는 이진트리다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파이썬 코드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깃허브에 가셔서 코드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의에서는 제가 파이썬 코드를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깃허브 가셔서 코드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는 노드들의 구성체예요. 그래서 노드들이 서로 연결된 게 트리인데요. 노드 클래스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노드는 3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고요. 이 10이라는 변수 값은 val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들 이 노드를 생성할 당시에는 left와 right는 none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현재 생성할 때는 left side와 right side에 child, 자식이 없으니까요. C나 Java 같은 경우에 none이 아니고 null이겠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삽입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재 있는 이진트리 21이라는 원소를 넣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1은 27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오고요. 20보단 크니까 오른쪽으로 오고요. 22보단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는데 22에 지금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바로 이곳이 그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21이라는 노드를 여기서 생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22에 왼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삽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옆에 보시는 코드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담고 있고요. 깃허브에 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치 과정을 볼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19라는 원소를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헤드에서 시작하고요. 작으니까 일로 오고요. 19는 14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19를 찾았습니다. 빙고, 트루를 반납하면 되겠지요. 20을 찾아볼게요. 20은 27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오고요. 14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오고요. 19보다 커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즉, 이 트리에는 20이라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를 return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search 과정에서도 항상 절반씩 나눠가지요. 절반씩 나눠가니까 이 과정이 바로 시간 복잡도로는 log n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remove는 삽입 과정과 그리고 서치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노드가 그 자식 노드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이때는 상당히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10을 지우고 싶다고 하면 27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오시고 14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와서 10을 발견해서 발견된 노드를 그냥 삭제만 해주시면은 삭제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자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있을 때예요. 자식이 하나 있을 때 어떻게 지우느냐? 자, 31을 지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노드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오고 35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31을 발견했어요. 자, 지우려고 하는데 자식이 하나가 있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네,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자식을 할아버지한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직접 이렇게 붙여주는 게 되죠. 한번 보시는 것 같이 리무브를 한 다음에도 바이너리 서치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27보다 작은 14가 여기 있고 27보다 큰 35가 여기 있고 35보다 작은 32 레프트 쪽에 있고 35보다 큰 42가 라이트에 있고 네, 여전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진 트리임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경우. 지우려고 하는 노드가 양쪽에 다 자식이 있는 거예요.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둘다 자식이 있을 경우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35 지운다고 볼게요. 그럼 35 지우면 어떻게 되냐? 뭐, 자식이 너무 많아 보이죠? 할 때는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규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에서요,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를 교환해주는,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35를 없애고,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에서 가장 왼쪽, 어떤 녀석이죠?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 쪽에서 가장 왼쪽은 40입니다. 해서 이 35를 없애고, 40을 보냅니다. 절로. 하면은 결과값이 이거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이너리 서치의 트리의 규칙인 현재 있는 노드는 레프트보단 크고 라이트보단 작다는 규칙이 지켜지고 있고 여전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예제에서 뭐 여기서 또뭐 하나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40보다 작은 뭐 여기에 뭐 39가 있다고 봅시다. 할 때는 이 녀석이 원래 여기 있었죠. 이 녀석을 지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였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이 지우고 싶은 노드의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녀석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39를 올리게 되겠죠. 하고 이 녀석을 없앱니다. 자, 이것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죠. 네, 그러면은 삽입 과정과 설치 리무브 전부 다 다루었네요. 구체적인 코드는 여기 GitHub에 가서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순회하는 과정은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